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지 2년 후인 기원전 334년 봄, 알렉산더는 12척의 함대를 이끌고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넜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때 나이 22세로 테베를 점령하고 코린토스 동맹국을 장악한 후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향한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페르시아 진영은 젤레리아에서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페르시아 장군 중에서는 그리스인 출신으로 다수의 마케도니아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멤논 장군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군 회의에서 마케도니아의 보병은 최신 기술력으로 무장되어 있고 알렉산더의 전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더에 대해 그리 경각심을 갖진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를 비롯하여 주변국들은 기존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가 암살된 후 너무 젊은 나이에 등극한 알렉산더에 대하여 세상 경험이 부족한 어린 왕으로 평가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페르시아에서는 헬레스폰트 해협으로 군선을 한 척도 보내지 않았고 알렉산더의 함대는 바다를 건너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멤논은 진작부터 페르시아 해군을 움직여서 알렉산더가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은 묵살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아무런 방해도 없이 해협을 건너 페르시아 서쪽 끝인 아비도스로 진격해오자 멤논은 또 다른 계책으로 초토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미리부터 정찰병을 통해 알렉산더 군에 대한 정보를 모았는데 알렉산더 군대의 약점은 병사수에 비해 양식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가 페르시아 영토에서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마을들을 불태워 적을 굶주리게 한다면 아무리 알렉산더라 하더라도 페르시아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휘부 총독 아르시테스와 이오니아 방면 총독 스피트리다테스는 멤논의 의견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로는 자신들이 다스리는 백성의 마을을 멤논이 불태우자는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멤논은 우리가 불을 지르지 않아도 전투에 패배한다면 어차피 알렉산더가 마을을 파괴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의견에 아르시테스와 스피트리다테스는 페르시아 군대는 식량 보급 차단이라는 비겁한 방법보다 명예롭고 정정당당하게 알렉산더에 맞서야 한다며 멤논의 주장을 묵살했습니다. 한편 페르시아 땅을 향해 가던 알렉산더는 이번 원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이라 짐작했던 점은 바로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마케도니아군은 그리스를 상대로 육군 경험이 많았지만 해군 경험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함대를 이끌고 해협을 건너는 동안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페르시아 군선을 한 척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내부에서 멤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모른 채 알렉산더는 행운의 신들이 우리 편을 들어준다고 여겼습니다. 손쉽게 헬레스폰트를 건너간 알렉산더는 몇 해 전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아비도스로 보낸 선발대와 합류하였고 마케도니아 선발대는 알렉산더의 도착으로 사기가 올랐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원정을 떠날 때 지리와 식물, 동물 등을 연구하는 학자와 정복 역사를 기록하는 연대기 작가들도 데려가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꼼꼼한 기록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비도스에 집결한 마케도니아 군대 앞에서 알렉산더는 지금부터 우리는 트로이를 향해 진격할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알렉산더 어머니 올림피아스 쪽의 조상으로 그는 아킬레우스 묘를 참배한 후 신에게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찰병의 정보에 따르면 페르시아군은 젤레리아에 집결해 있으며 그들은 그라니코스 강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은 페르시아의 멤논 장군의 예상처럼 병사수에 비해 군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남아있는 군량을 아끼지 않고 병사들에게 주었으며 이번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이긴 후 군량을 뺏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라니코스 강가에서 결전을 치르기로 결정하였고 다수의 정찰병들을 통해
페르시아군의 움직임과 주변 지형을 상세히 조사하여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그날 오후 알렉산더는 태양을 등지고 그라니코스 강으로 진군하였고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던 페르시아의 총독들은 오늘이 바로 알렉산더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원정을 단행할 때 동원한 마케도니아 군은 총 병력 3만 명의 숫자를 뛰어넘었지만 알렉산더 군은 그라니코스 강에 도착하자마자 전투를 개시했기 때문에 그라니코스 전투의 병력은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라니코스 강에 도착한 마케도니아 군대는 대부분 보병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중보병 12,000명 및 소수의 엘리트 방패잡이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오는 중기병은 1,800명의 정예 헤타이로이 기병, 1,800명의 테살리아 기병, 600명의 그리스 연합군 기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군에 맞서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군대의 병력은 2-3만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멤논이 이끄는 용병대가 5,000명쯤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멤논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신중을 가하기 위해 페르시아 군대의 대열을 살펴보았는데 전혀 예상 밖의 페르시아 군대의 대열을 마주쳤습니다. 멤논이라면 알렉산더가 그라니코스 강 하류로 침투할 것이라고 계산하여 하류에서 방어진을 구축했을 것이 분명한데 페르시아의 군대는 주로 상류에 배치되었던 겁니다. 페르시아 총독들은 멤논이 전투에서 공을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후방에 배치해두었고 페르시아의 기병대를 강둑에 대거 배치했는데 페르시아의 주력부대 전차 체리엇은 진흙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좁은 강가에서는 페르시아의 기병대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점을 노려 전장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기병대를 모두 이끌고 막강한 기세로 강을 건너갔습니다. 페르시아 기병대는 설마 알렉산더가 바로 강을 건너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여 당황함과 더불어 차츰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선두에서 기병대를 이끌던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와 혼돈의 전장을 만들었고 뒤에서 따라오던 보병대가 속속 강을 건너와 합류하면서 페르시아의 기병대는 마케도니아 중장보병에 무력화되어 갔습니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 총독 중 한 명인 스피트리다테스가 알렉산더 뒤에서 도끼를 들어 내리찍으려 했지만 알렉산더의 측근 장교인 검은 클레이토스가 스피트리다테스의 팔을 베며 왕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페르시아군은 많은 전사자를 내고 물러났는데 살아남은 병사들은 전의를 잃고 사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알렉산더는 도망치는 페르시아 기병들을 쫓는 대신 후방에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던 페르시아군 내의 그리스 용병들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멤논은 알렉산더에게 협상을 제안하고 자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동안 그리스인들에게 칼을 겨누었던 멤논의 그리스 용병대를 배신자로 규정하여 모두를 섬멸하였고 멤논은 가까스로 살아남아 전장을 탈출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배신자 2,000명의 용병들은 사슬에 묶인 채 광산에서 일하기 위해 마케도니아에 이송되었습니다. 팔이 잘려나간 스피트리다테스도 포로가 되었는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라니코스 전투의 마케도니아의 사상자는 3,400명, 페르시아 기병대는 1,000명의 사상자, 그리고 멤논의 그리스 용병대는 5,000명 중 3,000명이 살해되고 2,000명은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침공을 개시한 그라니코스 전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알렉산더 시리즈는 채널 내 재생 목록 세계사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